네, 오늘 그 강연을 준비하신 이태식 교무차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가 설립할 때 학과가 7개가 있었어요. 퀴즈를 하나 제가 드리죠. 설립 당시 7개 학과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아닌 학과가 여기 하나가 섞여 있습니다. 자, 마음을 정하셨나요? 네, 정하시고 모르시면 찍으십시오. 정답은 전산학과입니다. 요렇게 7개 학과가 시작했었다고 하네요.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수학물리학과 하나로, 재료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하나로, 그 다음에 생물공학과. 과학원 설립되고 나서 81년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카이스트하고 키스트가 통합돼서 카이스트라는 이름을 이제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85년도 6월, 과기대가 설립이 됩니다. 한국과기대, 과학기술대 설립이 돼서 86년도에 이제 신입생을 처음 모집하고요. 89년도 6월 달에는 81년에 통합했던 키스트가 분리돼서 나갑니다. 89년 7월에는 과기대 첫 번째 졸업생이 나올 때쯤에 카이스트하고 과기대가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아마 많이들 이제 이거는 잘 아시겠죠? ICU하고 통합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아마 우리 기관에 우리 카이스트에 가장 큰 스케일에서 영향을 준 이벤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카이스트 키스트 통합입니다. 그래서 학사 심의위원회 따로 있고 연구 심의위원회 따로 있고 저렇게 이제 두 기관을 한 지붕 아래 뭉쳤는데 금방 이렇게 합쳐지진 않으니까 저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82년도가 되면서 자 이제 첫 번째 시도를 조금씩 합니다. 부원장 두 분으로 운영하던 거를 자 부원장을 하나로 하자. 우리 이제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하자. 그래서 단일 부원장 체제로 가고요. 그 83년도부터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기 이제 학사부 뒤에서 보실 텐데요. 학사부에 이학부, 공학부 하면 이제 학과가 한 10개쯤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나눠놓은 건데, 그건 그거대로 있고, 그 다음에 연구부는 키스트의 연구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구조직은 연구조직대로 가고, 그런데 아마 어려움이 컸었나 봅니다. 그래서 86년 8월에 저렇게 한 3년 정도를 시도를 하다가 다시 재분리를 하게 됩니다. 재분리를 해서 학사부는 학사부대로, 연구부는 연구부대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89년 6월에 종국에는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됩니다. 자연과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및 전산학, 산업경영, 응용공학 이렇게 이제 해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다섯 개 분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이름이 계속 나오죠. 익숙하시죠? 저 이름이. 두 번째는 이제 과기대인데요. 이제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계실 것 같은데 초창기, 아주 초창기 모습이겠죠? 이렇게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나오면서 과기대가 이렇게 보면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큰틀 안에서 태동을 한게 맞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같이 다시 하나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만, 태어나는 과정에서는 또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아마 뭐그 겪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또한 차례 이제 우리가 통합하는 그런 좀 진통을 또 걷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마침내 이제 인사지침을 통일하고 교원 인사를 일원화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제 89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통합이 제도적으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ICU는 이제 97년도에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사장을 하는 사립대학교라고 하네요. 2007년도 11월에 ICU 이사회에서 양교 통합하는 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거의 1년 반이 넘게 이거는 정말 당시에 이제 이광영 총장님께서 교무처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직접 진두지휘를 하셨을 텐데요.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ICU와 통합이 되게 됩니다. 제가 어쨌든 이렇게 왔던 거에 배경에는 우리 카이스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흐름, 역사,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걸어온 게 아니고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좀 돌아보는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됐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한줄한줄 나와 있는 거에 뒤에 정말 많은, 이게 우리 구성원들이 상처받은 거, 뭐 갈등이 있었던 거, 그걸 또 조정했던 거, 뭐 화해했던 거, 이런 시간들이 담겨 있었던 거라는 거를 좀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캠퍼스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뭐 총장님께서 당연히 그러시고 이렇게 같이 그냥 이렇게 우리 구성원들 우리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분들이 이제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칠까를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